네,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기획 뉴스 여섯 번째로 오늘은 성산일출봉 농협 알아보겠습니다. 성산일출봉 농협은 지난 선거에서 맞붙었던 강석보 현 조합장과 박명종 전 과장의 리턴 매치가 성사됐습니다. 김지우 기자입니다. 전국 최대 수준의 월동무 주산지인 성산일출봉 농협. 조합원 3,446명에 총자산은 4,700억 원 규모입니다. 월동무를 중심으로 감귤과 키위, 브로콜리, 콜라비 등 다양한 밭작물을 주요 소득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산일출봉 농협은 강석보 현 조합장과 박명종 전 성산일출봉 농협 과장이 4년 전 맞대결을 재현합니다. 강석보 조합장은 지난 4년간의 성과를 앞세워 재선에 도전합니다. 강 조합장은 신용과 경제 지도 사업 분야에서 확연한 성장세를 기록했다며 능력과 경험으로 조합원들의 표심을 얻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복지 영업 위락 시설 등을 갖춘 종합센터 착공과 과수 전용 제2 유통센터 건립을 제시했습니다. 농협의 존재 이유는 조합원의 소득을 높이고 조합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소중한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이에 맞서 박명종 전 성산일출봉 농협 과장이 다시 한번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박전 과장은 조합원을 위한 투철한 봉사 정신과 발로 뛰는 추진력으로 4년 전 패배를 서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농협 수익 구조 개선을 통한 농업인 영농 부담 해소와 신용 사업 부서 위치 이전 등을 약속했습니다. 일단 농협이 현재까지 그 수익 위주의 어떤 그 사업을 했다면 저는 수익주의 사업이 아니고 조합원이나 고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있는 농협으로 전환하려고 이제 노력하겠습니다. 두 후보 간의 리턴 매치가 성사된 성산일출봉 농협. 4년 전 결과가 재현될지 아니면 새로운 수장이 탄생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